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부활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정돼 있다. 예정.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왜 이래? 이는 정하셨다. 이 말은 예정론적인 언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예정론을 기독교가 예정론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론과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자체가 이런 구원론도 있지만 구원론적인 시각으로 기독교를 보기도 하지만 예정론적으로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자체를 철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예정론적 시각이에요. 그가 그렇게 된, 그가 온 것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이 하늘에서 이미 예정해서 그를 리바이벌 시켰다.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너네들이 만져보고 보게 했다. 그것을 후세에 너희가 이것을 경전에서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구원론적 구원론자들은 이 예정론을 또 별로 좋아하네요. 무슨지 알지? 구원론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 구원론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건 성경적인 문제야. 여러분들이 여기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종파싸움이 일어나. 종파싸움이. 그래서 그거는 예수가 한 움직인 것도 예정된 것이다. 하늘에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구원의 사역. 즉 예정을 예정한 자체는 그 자체가 구원에 있다. 목적이. 무슨지 알죠? 응? 그냥 예정한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예정한 게 아니다. 예정은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 되나? 이 구원 받는 구원 구원론만 가지고 논하고 예정을 비판하는 거. 그 예정을 왜 했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론은 이 자체가 다양한 심판론주의자. 심판론에 이거는 말세가 왔다 뭐 어쩌고 하면서 또 이거 심판론으로 또 파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말론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종말론적 시각으로 또 본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장하는 종말론자들, 이것만 주장하는 심판론자들, 구원론자들, 예정론자들 이런 걸로 기독교가 수천 개의 종파로 논하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않는 자는 모르는 건 못하다.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적당히 알면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팔자만 사납다. 아예 모르려면 그냥 아예 그냥 몰라버려야 된다. 이 소리이지. 맞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내가 강의하면. 이거는 1년을 해도 모자라. 알겠죠? 그런데 간단해. 호갱냥이가 왔다. 이래버리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호갱냥.